네, 입지비밀 살루트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달고벌대로 2호선 라인 중에 서쪽에서 좀 핫한 지역이죠. 죽전역이 있는 죽전 내거리에 나와 봤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죽전 내거리를 상징하는 리브 스카이, 어떻게 보면 죽전의 대장, 달서구 전체로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단지고, 바로 맞은편에는 월드마크, 기존의 터줏대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대형 세대만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현재 고소득분들이나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살고 계시는, 그리고 선호하시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최근 몇 년까지는 요 빌리브 스카이가 일대의 신축으로서 좀 선호가 많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월드마크 뒤쪽으로 이제 신축들이 24년부터 좀 입주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죽전역 인근 신축들도 24년도에 입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주장이 가장 많은, 올해가 가장 약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24년 올해가 지나면 이곳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전 내거리 같은 경우에는 동범서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상권과 인프라가 발달을 많이 했고 유동인구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량도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많은 상황이죠. 이곳이 원래는 업무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는 느낌은 크게 없었는데 24년 이후부터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쪽도 주거타운의 모습이 좀 더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죽전역에는 대구시청 신청사가 다시금 이전을 할 수 있도록 TF팀이 다시 결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사가 이 근처로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죽전 내거리의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내거리에서 북쪽으로 이제 따라서 올라가면 서대구역이 나옵니다. 서대구역은 현재 KTX만 좀 간신히 서는 그런 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고항철도나 달빛고속철도, 그리고 올해부터 대구권 광역철도도 정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대구역이 커짐에 따라서 이 서대구역을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입지들도 간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서대구역과 이 죽전역, 죽전 내거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도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DRT라는 셔틀버스인데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 셔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대구역에 정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대구 공단 내거리, 서대구에 있는 디센터, 대구려원 그쪽에 또 한번 정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죽전역, 그리고 더 내려가서 골리 내거리 또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꺾어서 서부정류장까지, 자, 그렇게 지나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 셈인데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수요응답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대구역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죽전역에서의 동선이 조금 더 원활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여기 죽전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이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가 7억대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장급 아파트긴 하지만 이 빌리브 스카이의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죽전에서 선호되는 이 장동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삼초 배정으로 되어 있죠. 월드마크 뒤쪽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라인들은 다 장동초 배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월드마크 뒤쪽 24년도에 신축으로 들어가는 단지들 중에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한번 내부를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주상복합들은 뷰가 대부분 다 막혀있다라는 좀 평이 좀 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또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죽전 내거리 앞쪽에 엄청나게 큰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공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벌써 좀 많이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전 내거리는 뭐 병원도 많고요. 전문직 사무실도 많고 다양한 업종들이 좀 많은데 점점 더 상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죽전역에서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와서 힐스테이 감삼 센트럴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앞쪽으로 보시면 기존의 상권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새롭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들도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공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식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에도 이렇게 단지 내 상가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아직 제가 들어보니까 권리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쪽으로도 이제 업종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뭐 음식점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죽전 라인에서 지금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쪽의 학원가 라인은 장동초 뒤쪽으로 장기동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갖춰지기 전까지는 거기 장기동 라인으로 보낼 것 같고요. 또 다른 학원가가 좀 형성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쪽 라인은 죽전역 2호선 라인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입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유동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고, 죽전역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안쪽에서 죽전역으로 나갈 때 항상 이 거리를 지나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이나 상권 모두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코너에 힐스테이트 감산 센트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월드마크 뒤쪽에 신촌 라인들 중에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힐스테이트 감산 센트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는 84A타입이고요. 20층대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일반적인 마감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죽 느낌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트리가 현관에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두 칸으로 충분하게 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선 오른쪽에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련된 색감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이 있는데 붙박이장이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크기도 큼직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84A 같은 경우에는 호베이 판상형 타입이기 때문에 방방, 거실, 그리고 안방, 자, 이렇게 있는 구조죠. 자, 그리고 거실의 모습입니다. 84A의 거실인데 84A치고는 좀 크게 널찍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실 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내거리의 아파트들은 조망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죽전 내거리 주상 복합들의 뷰는 정말 귀한데요. 지금 여기도 앞쪽에는 이렇게 좀 아파트들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뷰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쪽에는 월드마크죠. 월드마크 정원 뷰도 좀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네요. 그리고 저 멀리는 산뷰도 조금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 끝에서 바라본 주방 모습입니다. 84H고는 지금 주방이 좀 상당히 넓게 빠진 느낌이거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알파룸 쪽에 이제 팬트리가 두 개가 붙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좀 더 식탁 자리가 넓게 빠졌기 때문에 84라고 보기에는 좀 더 넓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팬트리가 이중으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네, 팬트리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해서 좀 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창문까지 안쪽에 있네요. 그리고 주방의 모습은 활용도가 높은 디귿자 구조입니다. 주방 창이 또 나 있기 때문에 여기와 거실 쪽으로 해서 이제 맞통풍 구조가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요즘에 이런 주방 창에 메탈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탁실이 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안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뭐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키친피스로 이렇게 딱 맞춰놓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거실 아트월도 큼직한 타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TV도 큼직한 게 들어가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안방의 모습이고요. 큰 침대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붙박이장 시공을 해놓으셨네요. 짐이 많거나 옷이 많으신 분들은 뭐 드레스룸이 있지만 이렇게 붙박이장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방 베란다도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도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혼합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욕실 세련된 색감으로 자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84A타입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여기 부엌 쪽 라인 여기가 30평대 같지 않게 좀 넓게 빠진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식탁도 이렇게 길게 놔도 뭐 크게 좁은감이 없이 좀 여유롭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방 자체도 좀 넓고 크게
충성이 되어 있어서 조리를 할 때도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팬트리가 두 개가 이중으로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죽전 주성 복합의 뷰, 어떤 단지들을 보면 죽전 내거리에 정말 뭐 벽 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바로 앞에 다른 세대가 보이는 정도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마크 정원뷰도 좀 나오고요, 또 뒤쪽으로 3뷰도 좀 나오기 때문에 개방감이 느껴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특징 있는 집들이나 아니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을 만한 집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